Let's read a story about the Simpsons.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머 심슨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 새로운 단어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work out? 자, 우리가 그 빈도부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 등교 수업 했을 때 선생님이랑 잠깐 복습을 했었는데 How often 사용을 하시면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냐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Do you work out? Work out 어떤 뜻이에요? 운동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라는 주제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You're tired by Donald Trump. 너는 피곤해. 라는 책을 도널드 트럼프가 썼네요. Homer sleeping, dreaming, at work. Homer Simpson is always tired. Homer Simpson은 항상 피곤합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always 같은 경우에는 100% 항상 피곤해요. What's the matter, Homer? Why are you tired? 뭐가 문제야, 호머? 왜 피곤하니? Because I stayed up late. 왜냐하면 난 늦게 잤기 때문이야. Stayed up late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는 뜻이죠.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자, 언제 보통 잠자리에 드니, 잠을 자니 물어봅니다. Usually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개, 80% 정도 되겠죠. 대부분 언제쯤 잠을 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잡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1 or 12, 11시나 12시쯤에 잠을 잡니다. 더 일찍 자야 되는데 말이죠. Yeah, we should develop healthy habits. I usually go to bed at 11. 선생님과 비슷하네요. I usually, 보통 되게 go to bed at 11. 11시에 잠을 자러 갑니다. Go to be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대로 가는 행위가 아니라 sleep이에요.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침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침대로 만약에 간다고 굳이 얘기를 하려면 go to the be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는 것은 go to bed가 되겠죠. That's not good. Go to bed early. 그건 좋지 않아. 일찍 잠을 자렴.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too. 자, 여기 should가 나왔습니다. 무엇무엇을 해야만 합니다. 권고하고 있죠. Exercise, 운동을 해야 돼요. More often, 좀 더 자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But first, see your doctor. 그러나 첫 번째로 먼저 see your doctor. 자, see your doctor 이러면 의사를 만나보세요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Work out 3 or 4 times a week. 자, work out. 운동하세요. 3 or 4 times. 3번 또는 4번. 서너 번 운동을 하세요. 언제?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Join a gym. 체육관에 가세요. And start lifting weights. 그리고 무거운 무게들을 드세요. How about playing a sport? 스포츠 게임 하는 건 어떠니?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Also, Homer, change your diet. 그리고 호머야, 너의 식습관도 바꿔야 돼. Yeah. Oh. You're always eating.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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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Fast food. No more pizza. 피자는 더 이상 안 돼. Have you heard the saying, you eat, I mean, you are what you eat?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Have you heard the saying,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너가 먹는 것과 같다. 네가 먹는 것들이 바로 너라는 얘기죠. Eat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A healthy diet will give you lots of energy.
건강한 식단은 너에게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힘을 줄 거예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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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ow often do you eat vegetables? 얼마나 자주 vegetables, 야채를 먹습니까? I ate broccoli once. 나 브로콜리 한번 먹어봤어요. Homer, eat vegetables 5 times a day. Homer, eat vegetables. 야채를 먹으세요. 얼마나 자주? 5 times a day. 하루에 5번 먹으세요. Don't worry. You can change the way you think.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Before long, you'll be a new man. Before long, 머지않아. You will be a new man.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You guys are right. I'm going 너, to eat healthy food and exercise more often. 너희들이 모두 맞아. I'm going to. 나는 뭐뭐 할 거예요. Eat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고요. Exercise more often. 좀 더 많은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Working out. 네, 이렇게 working out 모습들이 보이고요. I'll start next week.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죠. 나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Here's his bucket list. 자, 버킷 리스트 한번 볼까요? Bucket of fried chicken. 자, 우리 버킷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킷은 어떤 바구니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말의 뜻은 바구니 목록보다는 원래의 뜻은 이런 거죠. 그 뭔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인데 여기서는 되게 재미있게도 프라이드 치킨 한 버킷 한 바구니 새우 한 바구니 타르타르 소스 한 바구니 bucket of chili 그렇죠. 칠리 한 바구니 bucket of popcorn 팝콘 한 바구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호머 심슨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빈도부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이 수업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frequency adverbs. 자, 우리 빈도부사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빈도부사 활용해서 수행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자, always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 그렇죠? Usually. 자, 보통 대개로 이루어지고요.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보다 훨씬 더 많을 때 I usually 쓰겠죠. Usually, 보통. Often. Often. 우리 단어 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How often? 자주. 이렇게 묻고 있죠. Sometimes. 자, sometimes부터는 한 반 정도예요. 나는 이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반 정도 할 때 sometimes 쓰고요. Never.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절대 이걸 하지 않아요. Never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 있는 다섯 개. 우리 월요일날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중간중간에 다른 빈도부사들을 배웠었는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다섯 개 정도는 정말 많이 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밑에 있는 예문들 조금 더 들려드릴 거고요. 이 표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Next. I always eat breakfast. 나는 항상 아침을 먹습니다. 할 때 always. That's not true for me. I have usually a piano lesson. 자, 우리 빈도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 같은 것들인데 이 위치 어떤 것들이 맞을까요? What's that good? I usually have a piano lesson. 자, 그렇죠. 우리 일반 동사 앞에는 usually가 앞에 가야 됩니다. I often play badminton. 자, 나는 자주 배드민턴을 칩니다. I sometimes watch TV. 나는 가끔씩 TV를 봅니다. 때때로 TV를 봅니다. I often ride a bike. 나는 자주 자전거를 탑니다. I never lie.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예문들 봤고요. 우리 월요일에는 여러분 이미 나누어 주었던 그 수행평가 용지 같이 선생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빈도부사 활용해서 문장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앞에 보시면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중에 하나만 이용하셔서 문장 하나 만들어 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교과서에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always, not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사용해서 교과서에 없는 문장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모르는 단어 어떡하나요? 모르는 단어 네이버에 치시면 다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 틀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문장 하나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월요일이 되겠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